9월 셋째 주 똑똑정부 함께 보시죠.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창업과 재취업 설명회가 오는 21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업과 재취업에 대한 정보와 전략을 알려드리고 즉석에서 기업체와의 면접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한 무료 공개 특강 9월 레인보우 아카데미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시청 3층 A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KBS 건강 프로그램 비타민에 출연해 다양한 의학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삼성제일병원 오환진 박사가 암과 노화 예방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선착순 무료 입장입니다.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은 토요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용인의 박물관과 미술관 탐방을 진행합니다. 가족이 함께 우리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탐방하며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 교육이고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이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처인구 보건소는 오는 10월 10일 제7회 임산부의 날 행사를 마련하는데요.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다채로운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임산부들은 17일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e스포츠 문화 정착과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열리는 용인 사이버 축제가 10월 6일과 7일 개최됩니다. 용인 사이버 축제에서는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와 로봇 대회 등이 진행되는데요. ycf.or.kr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